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식사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 hope you guys had meals like lunch or breakfast or dinner whatever. 저는 지금 여기 공원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의자에 좋은 데 앉아갖고 지금 이렇게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m ready to eat something because I'm super tired and hungry at the same time. 많이 돌아댕겼어요. 오늘도 많이 돌아댕기다 이렇게 밥 먹으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한국 음식 처음 먹어요. 여기 와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스타일 비빔밥 조금 다르네요. 우리 돈으로 해서 세금 빼고 지금 그냥 가격만 5.99불 나왔고요. 세금에서 여기다 조금 더 붙었던 것 같아요. Anyways, 그 여러분 그 맛집 끝인데 뉴욕 오셔서도 꼭 댕기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치즈케이크라는 건 뉴욕에 또 치즈케이크도 유명하고 알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셨을 때 뭐 빨리 가거나 아니면 오픈 전에 가면은 줄을 뭐 안 서셔도 되겠지만은 애매한 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딱 피크일 때 가면은 사람들 엄청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일단 줄을 서고 나서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웨이팅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 시간 기다려서 먹을라 카이 또 딴 거를 못 볼 것 같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국어로 하게 된 뭐냐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이 정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Very simple and very practical, of course. 활용적일 거고요.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는데 이제 막 하겠죠. 몇 명인지 묻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니면 뭐 그 레스토랑 같은 거 기다릴 때도 줄 이렇게 길게 서서 기다리면은 당연히 일행 몇 명인지 물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영어로는요. How long is the wait? 배고파요. How long is the wait? 다시.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One more time.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 표현에서 누가 뭐래도 키워드는 기다리는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 지금 딱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the wait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wait가 wait 뭐 somebody, wait for somebody or wait for something. 뭔가를 기다리다는 뜻으로 있죠. When you use it as a verb. But today we're going to use it as a noun. 오늘은 이제 명사로 쓸 거라는 거죠. 명사로 썼을 때 다양한 뜻 중에 한 개가 기다리는 시간 정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wait 하게 되면은 명사로 써서 기다리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물어봐야 되죠. 얼마나 긴지 의문사 how도 받아서 how long 하면은 얼마나 긴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되거나 how long the wait 하면 돼. How long the wait. 뜻은 통하겠죠? Of course it makes sense, but I want to make it grammatically perfect. 뭔가 좀 그래도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how long을 빼보세요. 그리고 the wait is까지만 해석해보실게요. 그러면은 기다리는 시간은 입니다까지 되겠죠? 이해되죠? 비동사에 뭐뭐 이다 있다는 뜻이 있으니까 야를 꼬아볼게요. Is the wait,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은 입니까까지 해석이 되겠죠? 얼마나 긴? How long? You understand? 이해되시겠어요? 요렇게 해서 이제 how long이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서 how long is the wait?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되나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 나오시죠? 다시 한번 쭉 합쳐보면 how long is the wait가 되는 거고 is the wait, how long에서 how long이 나온다라는 거. 감으셨죠? 곧바로 제 터널 짜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 배고프고 여기 진짜 치즈케이크 꼭 디드케이크 오빠 디드케이크 따뜻해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거야.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물어보셔야겠죠. 얼마나 그거 뭐야 얼마 동안인가요? How long is 뭐가요? 기다리는 시간 the wait. 아니면 뭐 잘라서 얼마나 길게 how long 기다려야 됩니까? Is the wait. 이런 식으로 의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일단 그 편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임의로 자른 대로 얼마 동안이 뭐뭐인가요? How long is 뭐가요? 기다린 시간이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뭐 또 응용할 수 있는 표현 발음 팁 같은 거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강의에서 또 바로 붙여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real soon. 좀 이따가 뵐게요. Goodbye. 자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오늘 강의 앞에 대표 강의도 재밌게 보셨죠? 우리 오늘 그 배우고 있는 표현 그 얼마 기다린 시간 얼마나 될까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은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요 표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발음 일단 잡자고요. 발음 일단은 앞부분에 그 얼마 동안
정도의 뉘앙스, 시간적인 표현에도 많이 쓰이겠죠. 얼마 동안이라고 할때쓸수 있는 의문사 how long 발음하실 텐데, 앞에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how long을 너무 long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long, long 약간 이렇게 모음을 o보다는 어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 좀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ow랑 붙어서 how long, 아 울렁거린다 how long 이렇게 울렁거린다 how long, how long 딱이 뉘앙스로 how long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is the wait,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 the wait라는 부분 명사로 활용해서 is the wait, 동사 있어야 되죠, 문장 들려면은. 그래서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 크게 없죠? is랑 the wait가 붙어서 is the wait, is the wait, wait 뒤에 t 사운드로 끝나는 길에 t 찾아주시고 is the wa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w long is the wait. 어려운 부분 없죠? 이렇게 발음 팁 제가 드린 거 제가 다시 흡수해서 재생산해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얼마 동안? How long? How long? 일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Is the wait? Is the wai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울렁거려. How long is the wait? 이렇게 오늘의 표현 발음까지 해서 다시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구문 선물은요. How long is 명사. 이 부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은 명사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 따위가. 오늘 문장처럼 명사는 얼마나 걸려요? 이런 식으로 될수 있고, 아니면은 뭐 명사는 좀 줄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길어요? 이런 뉘앙스로도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 가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지났지만은 Let it go 하면서 한참 난리였잖아요. 그 겨울왕국, 겨울왕국의 그 영화 제목이 Frozen이죠. Frozen. 그래서 The Movie Frozen, 겨울왕국 영화. 요 부분 넣어서 그 영화 겨울왕국은 상영 시간이 얼마 정도예요? 요건 물어보실 때도 How long is the movie Frozen? How long is the movie Frozen?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쉽게 그 영화 뭐 영화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How long is the movie? 뭐뭐뭐뭐 이렇게 바로 물으시면 돼요. How long is the movie? 예를 들어 뭐뭐뭐 뭐 있을까요? 뭐 요즘에 나온 거. 뭐 요즘에 나온 How long is the movie 명량, How long is the movie 해적,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붙이시면 된다는 거 알아가시고요. 아니면은 뭐 뮤지컬 라이온 킹은 상영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아, 대그나 나감 잡았어. 그렇죠? The musical, The Lion King 이렇게 붙이시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How long is the musical The Lion King 맞죠? How long is the musical The Lion King 이런 식으로 또 쉽게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one more, 그줄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은 그 햄버거 중에 한 개가 쉐이크 버거라 그러죠? 쉐이크 여기에서 먹은 거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쉐이크 버거 먹으려면 좀 줄에 얼마나 있어야 되나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줄서 있어야 하나 이런 뉘앙스로 하시고자 할 때, How long is the line for Shake Shack? 그죠? How long is the line for Shake Shack? 이런 식으로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line? 줄이 얼마나 돼요? 딱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How long is the line? How long is the line for something something 하면은 something을 위한 줄은 얼마나 돼요? 이런 뉘앙스로도 쓸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구문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거 잘 챙겨 가시고, 그리고 요게 함축되어 있는 오늘의 대표 문장 How long is the wait? How long is the wait? 그쵸?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대기 시간 얼마쯤 돼요? 정도의 표현도 꼭 여러분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강의에서 웃는 얼굴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with a smiling face, as always. 내일 봬요.